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또 말씀과 또 기도의 그런 삶이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 주님의 손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입니다. 먼저 역대상 4장 10절 개역성경 기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국가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의 손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해서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이 다섯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그 영어 알파벳 글자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 OP, 이 5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은 이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실 수 있다. 먼저 이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에 이 모세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역을 보리라. 이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수십만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양식을 또 어디에서 이 고기를 먹게 하오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불신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이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또 만나와 또 바다에서 이 메추라기를 그 날려보내서 그들에게 먹이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또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세 가지 주된 염려를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또 나의 이 장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먹을 것, 푸드, 그리고 입을 것, 패션, 그리고 이 장래에 대한 그런 염려, 퓨처. 이 3F가 F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넘치는 그런 약속으로 해주고 계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밑에 보면은 그이 빨간 그 글자가 이 더해질 때마다 얼마나 더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이 복이 임하는지 보게 되는데 이 밑에 보면은 하실 그리고 구하는 것또이 생각하는 것또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온갖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이더 넘치도록 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손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예, 주에서는 이 관계자들이 이 허가를 내주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상관의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느헤미야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베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그 성전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이 비전을 이 품고 또이 자기가 섬기는 이 왕에게 청했습니다. 그 유다까지 갈수 있는 그런 통행증과 또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목재를 달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빨간 노란 글씨 친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속한 그런 이 상관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런 상관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직은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또 아직은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섬기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을 보면서 이제 말하기를 가끔씩 이제 그 주일날에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이 이분은 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어떤 숨권이 돌아와서 이 가끔씩 그 주일날에 그 당번일 때는 제가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로 주일날에 어떤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면접을 보는 사람은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그 제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칠 지나서 그 면접하는 사람이 다시금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이 수시로
그 근무를 해야 되는데 결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느냐 이럴 때, 아,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뭐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러는 일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서, 아, 그러면 또 알았다 이렇게 말았는데, 이세 번째 또이그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정말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주일날 가끔씩 이렇게 와서 또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이 면접관이, 너 같은 사람은 이제까지 처음 봤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같이 그렇게 이 확고하게 어떤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고용하겠다 그러면서, 그 가끔씩 돌아오는 그런 그 주일날의 당번도 내가 빼주겠다라고 그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제의했던 그런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고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를 도운 이 하나님처럼, 이그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그런 느헤미야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그다음에 이 주의 손에 대한 이세 번째 관점을 보면은, 주의 손은 그분의 임재와 함께 개입을 한다. 임재, presence.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 시간과 장소에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가.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이 엘리사의 아이는 이 수많은 그 적들이 이렇게 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이렇게 둘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면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이그 자기를 둘러싼 그런 그 적들을 보기 전에 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천사와 이 불병거를 그 보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그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그다음에 주의 손에 대한 관점 이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주에서는 이 변호하고 이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보호, protection.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거나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게 될 때에도,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어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런 회유를 받지만은, 우리가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타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또 믿음과 또이 그런 그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세 친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던 그런 그 기록을 보게 됩니다. 밑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사나운 짐승보다 또 가장 뜨거운 불길보다 더 강력한 분이신 것을 찬양하게.
그 미국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18세기 초에 그이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불과 이 29세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성공적으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 그런 선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인디안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살해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밀림에 들어가서 이그 선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가 이 묶어 있는 그 텐트에 이 도끼를 들고 가서 그를 이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거처하고 있는 그 천막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등을 뒤로 돌린 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그 옆에 이 독사가 그이 선교사를 향해서 이 머리를 들고 있었지만은 이그 끝내 이 독사가 그 선교사를 이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 인디언들은 아, 그 선교사한테는 이 특별한 어떤 그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주의 손에 대한 이 관점, 주의 손이 역사하는 이 다섯 가지 방법, 이그 다섯 번째 그 방법을 보면은 주의 손은 그분의 이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족함이나 한계로 인해 제한받지 않으신다. 능력, 이 파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도 이 육신적인 그런 이 연약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룬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란 글씨를 보면, 줄쳐진 데를 보면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또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이 강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을 보게.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 단계를 이 보게 되는데 이네 가지 단계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억하기 쉽도록 이 손, hand, HAND의 첫 번째 글자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H, 이 강력한 주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해야 주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일러스되 여기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우리가 하나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험불, 이 겸손해야 되는 것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로 A,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생활 방식을 취하라. Adapt.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중에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뭐내 인생은 나의 것 이라는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뭐 성적 자기 결정권, 이 성적인 그런 이 자기 몸의 그 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거는 이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상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마귀의 철학에 이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성은 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본분인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그 링컨이 이 남북 전쟁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의무이기도 하다.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은 우리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 내려지는 형벌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공에 취하여 우리는 더 이상 피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 교만해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져서 우리 자신과 국가의 죄를 고백하고 관용과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나 이 교만한 그런 이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 외국에서 오는 그런 그 외국 노동자들을 이 무시하고 또이그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이뭐 한민족이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해 왔던 것으로 이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그 우리 자신도 뭐그 하나님 앞에 이 물질적인 그런 풍요에 대한 그런 이 마음이 이 없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게 되고 이 기독교계에도 정말 이 세상의 이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을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이그 전염병 이 재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좋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제2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이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마다 그런 이 국가적인 그런 이 죄악을 이 자기의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이 하나님께 이그 하나님께 이그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런 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그 죄악도 이 용서하고 또이 제2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신과 이 국가적인 그런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이 관용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할 줄로 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 이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취를 바라시는 것에 당신의 이 초점을 좁혀라. 이 내로.
현대 축구에서나 사회에서 보면 이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풍조는 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 룰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이 구하는 것에 우리의 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점을 좁혀라. 이 네로우. 그 다음에 이네 번째로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그네 번째 단계를 보면은 그 핸드의 이 D입니다. 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삶에 당신 자신을 이 헌신하라. 이 데디케이트.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높은 이 단계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이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됩니다. 앞에 배웠던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주님의 손의 그 관점을 보면은 이 provision 이 공급, 그다음에 permission 허가, presence 임재, protection 이 보호, 또 power 능력 이렇게 5P 다섯 가지의 P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단계는 핸드의 그 첫자죠. H, humble, 겸손하라. A, adapt. 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라. 그리고 좁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좁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dicate의 이 D,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는 그런 이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이 단계가 이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는 주님의 손이 기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무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손이 이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삶의 이 태도를 구할 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이 전염병의 이 사태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종식될 줄로 믿고 또 이러한 것이
또 총식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이러한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말 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또이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이 사랑의 태도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불가능으로 도장찍혀 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에 근처에도 올수 없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정직하게 대하는 그 어떤 이성적인 존재도 그것이 기적이 아니하고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 이 주님의 손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또 경험들이 얼마나 참 귀중한 또 경험임을 보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그 국가적인 위기를 접해서 불가피하게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개인의 또 죄와 또 국가적인 그런 이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저희들이 먼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그런 참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참이 외국인들을 참 멸시하는 그런 그 멸시했던 그런 이 교만한 그런 태도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좀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전 세계에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이 참 집에서 말씀과 기도의 그 삶을 사는 그런 실제적인 경건이 또 연습되는 그런 그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그런 간증도 보호해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도 전염병의 그런 병과 사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